리스펙트 킥복싱입니다. 오늘 2인 1조 심블락 연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심블락 어깨 넓이는 정사각형 해주시고 명치끝 말아놓고 골반 전면 광대뼈 삼각형 이 상태 걸어주시죠. 미들킥 배꼽 높이로 날아오는 거를 정강이로 막으시는 겁니다. 이 정강이를 위도 아니고 아예 옆도 아니고 한 45도 정도 각도로 들어주실 때 오른손을 앞쪽으로 뻗어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연습을 하시면 돼요. 이게 너무 뭐랄까 너무 이렇게 들려있지 않게 약간 이 킥이 왔을 때 체중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하를 좀 주시면 됩니다. 그냥 맞았을 때 맞고 밀려나지 않게끔 체중의 공백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고 이 손은 밸런스 그리고 펀치 가드 때 나중에 숙달 되시면 이거 없이 하실 거예요. 그냥 바로 다리만 올리실 겁니다. 바로 다리만 올리실 건데 처음에는 거리 위치를 알기 위해서 손을 맨 처음에 올려서 연습을 해주실 거예요. 반대 방향도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도 이런 식으로 해주실 건데 팔꿈치를 약간 밖으로 벌리셔야 돼요. 이게 부딪히지 않게 약간 밖으로 그래서 막아주시는 거 가볍게 버텨주시는 거. 그래서 2인 1조 하실 때는 킥을 차면 일단 반대발로 이 오른발 찼으면 그쵸 막아주고 막은 반대쪽 킥으로 연습을 해주실 거예요. 한번 차면 막고 돌려주기 그럼 차면은 막고 돌려주기 다시 차면은 막아주고 돌려주기 막아주고 돌려주기 이런 식으로 한 라운드씩 서로 해주시고요. 두 번째는 같은 발로 마실 겁니다. 막아주고 뒤 이후에 킥 반경 막아주고 바로 킥으로 킥을 차면 막아주고 킥으로 다시 막아주고 킥으로 3라운드는 로우킥 돌려주기를 하실 거예요. 뭐 어느 발이든 막으면 막았죠? 그 다음에 인사이드 그 다음에 투훅 로우로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차시는 겁니다. 정강의 보호대가 있기 때문에 살살 차실 수 있을 거예요. 막아주고 그 다음에 땅 투훅 로우 잡아주시는 분들은 손으로 위치 잡듯이 잡아주시면 되고 킥도 돌려줬을 때 그냥 가볍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아니면 뭐 방어를 하셔도 되고요. 오른발도 마찬가지죠. 막아줬어도 시작은 막아주고 땅 로우킥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랜덤 맞기 그래서 한 공격을 20번 정도 해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발을 집중을 하고 있다가 왔을 때 막아주고 왔을 때 막아주고 랜덤으로 한 20개 정도 승부차기처럼 해도 좋고요. 이 꼭 오른발을 왼발로 막아야 되냐 아니면 이쪽으로 오는 것도 급하면 이렇게 막으실 수 있어요. 급하면 막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같은 발로 막아주시면 훨씬 더 밸런스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.